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의 노숙 집회를 계기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다면 출퇴근 시간대 집회는 신고 단계부터 제한하기로 했는데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이어진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간 열렸던 건설노조 집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엄정 대응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정부 여당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는 관할 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할 때부터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타인의 법입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 시위를 제한도 검토하겠습니다. 자정에서 오전 6시까지 집회는 아예 금지할 수 있도록 집시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소음 기준은 현재보다 5에서 10데시벨 높이고 경찰 등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되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집회와 시위를 정부가 막거나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죠.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정부는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보호 TF를 국무총리실에 만들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는데 집시법을 개정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이어집니다.